서울대학교 병원이 걸어가는 길은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입니다. 1885년 백성 구제를 위해 고종이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 제중원에 담긴 그 숭고한 뜻은 대한의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속병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 살아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만여 명이 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 성장한 서울대학교 병원은 본원 24개 진료과를 비롯해 어린이병원 16개 진료과, 암병원 28개 진료센터, 그리고 100여 개의 지원부서가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최초로 획득하며 대표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본원을 포함한 7개 병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진료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국내 최초의 어린이 종합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진일보된 의술 개발을 통해 세계적 어린이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암병원은 환자 맞춤 치료를 위해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도입,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치료 후의 삶까지 함께하며 암 정보기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술과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모바일 진료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병원, 환자 맞춤형 스마트 병원을 구현해 미래 의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위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보람의 병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의 신뢰도 높은 진단 능력과 정밀 의료 장비, 평생 의무기록 통합 관리 등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운영 계약을 맺고 암 등 중증 질환 환자 진료와 현지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연구로 의생명 과학을 선도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은 2013년 국가연구중심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수많은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분야에서도 미국 국립보건원 집계에서 단일기관 최다 임상시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의학연구혁신센터는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병원이 되겠다는 의지의 산물로서 산학연과 개방형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 한국형 연구중심 병원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글로벌 의료인력 양성의 메카인 서울대학교 병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전문의 등 의료인력에 대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 의료의 리더를 양성하는 첨단 의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의술을 전하고 있으며 의료인을 위한 교육 연수시설인 인재원을 건립해 서울대학교 병원의 노하우와 첨단 의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매년 찾아오는 수만 명의 해외 환자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따뜻함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농어촌 의료봉사, 사회복지시설 의료봉사,
해외 의료 봉사 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30년 전 널리 의술을 베풀어 사람을 구한다는 재중원의 정신을 받아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 되어온 서울대학교 병원.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그 빛을 전파하겠습니다.